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제집 94페이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해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물론 이제 다 공부한 것들인데 법률행위 무효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든 일단은 성립해 있어야 됩니다.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이걸 무효로 하고,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효과가 소멸해버리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모두 다 절대적, 상대적인 것 다 있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취소도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강의원 확 103, 104 이렇게 얘기했죠. 강의원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좀 띄어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 목적을 처음부터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03조 반사회적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해당했고요. 상대적 무효다라고 하는 건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됐을 때,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허위 표시죠. 뭐 통종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자의 의사 표시,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이게 상대적 취소 사유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물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의 개념이겠죠. 네, 일단 무효의 개념이 그런 것이고요. 자, 2번으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1번은 내용이 좀 쉽고 여러분들이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다음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무효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로 취급이 된다. 아, 이거 맞았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는 사기 강박 쪽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였다, 그럼 이는 취소가 아니고 무효로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효로 되고 취소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무효로 되고까지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취소는 성립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적용이 돼서 원래는 무효로 하되 또 취소를 주장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무효를 주장하겠지 취소를 주장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취소를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까지는 유효고 그 이후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근데 이론적으로만 그래요. 이론적으로만 무효와 취소가 모두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를 주장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기에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그 2번 지문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민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데, 일부 무효의 법률 137조에 보면은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률이었죠. 일부 무효의 법리가 그거예요.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를 그 원칙으로 한다. 이게 또 계약법적으로 가면은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돼요. 그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하는 건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전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일부 무효의 특칙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부 무효의 범위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무효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것도 틀렸어요. 무효는 아예 누가 주장이 있든 없든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취소는 유효였던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효를 유동적 유효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는
다음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면 그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겠죠.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없게 된다. 그렇죠? 취소는 그런 거고요. 개념 설명이네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남게 된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무효가 됐든 취소해서 무효가 됐든 무효가 되고 나면은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무효의 법률을 보시면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다라고 하면 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 전과 이행 후로 구분해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한 후면은요, 이행을 하고 났다. 그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우리 103조에서 공부한 것처럼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또 거부가 됩니다. 거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무효에 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남게 된다. 법률행위 일부에만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7조 일부 무효의 법률은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다. 예외가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은 웬만해서는 원칙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례도 거의 원칙에 부합되는 판례들만 나오고 있죠. 4번은 틀렸고요. 5번에 하나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무효와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해서 무효 또는 취소 주장할 수 있고 그죠? 예, 이걸 일부 예,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2번, 3번 불었으니까 이제 5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거 찾습니다. 무효인 경우에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그렇죠?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무효의 경우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취소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소급효는 없다라는데 취소하면 소급효가 있죠. 이때부터가 아니고요. 그럼 이제 무효인 법률 관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한다고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요. 언제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이거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고 이것도 일정한 기간, 즉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 있어요. 이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단기 제척기간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없다. 근데 거긴 비소급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2번 지문이요. 이건 이제 우리 기출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고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허위 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다. 단순히 여기 있는 거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 방법은 권리자 단독 의사 표시에 의하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취소의 상대방, 즉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입니다. 미성년자의 행위, 그 제한능력자의 행위죠.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나오면 틀리는 경우 종종 봤습니다. 저거 구분 잘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게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인정이 될때그 부분, 즉 없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이런 한 필지 토지 안에 두 동의 건물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에 이행되기 전에 이 부분이 멸실돼서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데 매수인이 이게 꼭 필요해서 살라고 했으면 이건 전부 무효로 해야 되겠고 다만 이거는 자기 스스로도 철거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마당을 좀 넓게 쓸 예정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없어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그때는 전부 이 부분 요거는 없이 이 부분만 유효로 하되 대금 감액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론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게 사례로 나오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이 됐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이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둘다 갑인데 매수인이 을이고 이때 매수인이 주장하는 건 뭐냐? 토지에 대한 거래는 아직 허가 받기 전이니까 이거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거래는 유효니까 또 건물만의 독립된 등기 갖추고 있고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것까지 이거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토지거래 허가 나고 나면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유효가 되고 나면 그때 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일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보겠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토지에 대한 거래도 유효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이전해줘라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우리 판례는 될수 있으면 이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취소나 일부 불능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일부가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전부 취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불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 그러니까 일부만의 취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 6번 보시면 1번 지문이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겠다. 위 2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가 아니라 가상적 의사죠. 지문 자체가 봤을 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를 하겠다 그런 거고요. 실제 의사는 알수 없는 거죠. 이미 지나고 났으니까. 또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법률행위가 분할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할이 가능해야지 한동 건물 중에서 이렇게 한동 건물 중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무너졌다. 뭐 이것만 나머지 가지고도 거래했을 것이다. 이거는 이런 가상적 의사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뭐 지금 그림이니까 뭐가 서 있어 보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곧 무너지는 거거든요. 분할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를 무조건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일부 무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하고 1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부 무효의 특칙이죠. 일부 무효의 특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약법 특히 약관 거래에 의한 법의 계약법 같은 경우 약관 거래 시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즉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번은 답이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으로 가겠습니다. 상대적 효력을 갖는 무효 취소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효력, 요거 고르라는 얘기죠. 비통착사강 요거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한 능력자 쭉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미음에 통정 호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리을에 있는 비진의 표시 있잖아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의 유효입니다.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비진의 표시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뺀 겁니다. 그래서 미음, 비읍, 시옷이 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죠.
토지거래 허가제.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다. 라고 하면 허가 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약은 계약 자체는 현재 무효는 무효예요. 하지만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유동적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허가가 필요한 한 가지 특별 효력 발생 요건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지, 이 계약은 무조건 일반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계약은 무조건 일반 계약이에요. 일반 계약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다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로 바뀐다, 이런 거잖아요. 허가가 있으면 유효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하나가 더 붙어 있을 뿐이지 나머지 요건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계약이고 일반 계약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일반 계약 성립은 했다예요. 성립은 했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반 계약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자, 10번에 틀린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예정하는 것 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의무입니다. 원래는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체결했어야 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 체결 전 단계 의무고 계약상 의무는 아닙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예정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어요. 다만 허가 절차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이 계약 자체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해제는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게 해제예요. 유효인 효력을 소멸시켜버리는 게 이게 해제인데, 이 계약 자체는 현재 무효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해제는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매수인의 허가 절차 협력 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이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 할지라도 협력 청구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협력 의무 불이행하고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에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 약정은 지금 뭐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잖아요. 현재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허가 받기 전까지, 허가 받아야 유효가 되고 허가 받기 전 상태면 현재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아무런 이행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 약정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또 매수인에게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매매 목적물 처분 금지 가처분 구할 수 있어요.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 허가 절차 협력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허가 신청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난 다음에 허가 신청하자가 약속을 했으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 있고 이 협력 청구권은 현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보존 행위도 가능합니다. 보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이라고도 해도 보존 행위도 할 수 있다. 완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틀렸습니다. 협력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협력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피보존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지금 없잖아요. 없는 권리니까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구할 수 없습니다. 예, 보전 행위 할 수 없다. 즉 처분 금지 가처분 구할 수 없다. 또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요. 12번 문제도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입니다. 옳은 거 찾습니다. 이번에는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지만 계약의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취소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였는데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취소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반사회적 거래였으면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만 무효로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토지 이용 목적이 거래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계약 내용과 다른 이용 목적이 기재된 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제출돼서 불허가 처분이 된 경우에도 당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불성실한 서류 기재 또는 잘못된 서류 기재로 인해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혹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는 서류 보완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거래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불허가 처분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고 서류 보완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또 3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최종 양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인정된다. 일명 중간생략 등기잖아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고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4번 지문 굉장히 길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 일방 당사자만이 임의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더라도 이로 인해서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면 곧바로 위 토지거래 계약은 확정적인 무효 상태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불성실한 서류 기재면 다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하고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에 관해서도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어떤 매매 계약에 효력 발생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일반 법리에 관한 것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한 페이지 넘겨서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은 매매계약 효력에 관한 판례 입장과 입장에 옳은 것 찾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면탈 배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죠. 토지 거래 허가를 면탈하거나 배제 잠탈할 목적의 계약은 무조건 확정적 무효고 처벌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피보전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현재 없는 권리잖아요. 아직 무효니까 허가받기 전이면요. 하지만 협력 청구권은 현재 있는 권리니까 보존행위가 가능하지만 없는 권리를 보존행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3번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동시에 착오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전에 착오를 주장해서 허가 신청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취소도 주장할 수 있고 사기 강박도 주장할 수 있고 착오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의 일반 법률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아직 계약의 효력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의무는 별도의 의무예요. 계약 체결 전 단계 법정 의무입니다. 또 5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자,
토지거래 지정기간이 만료됐대.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야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14번의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17번 다음 페이지 둘 다 풀겠습니다. 자, 16번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다만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해야 되는 거죠. 자, 무효행위 추인은 139조죠. 138조는 무효행위 전환이었고요. 그래서 138조가 무효행위의 전환. 그 다음에 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두 사이의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추인한다라고 해서 이게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유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건데요. 자, 그 16번에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 자기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 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 추인의 효력이 준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진다가 아니라 미친다 그래야 되죠. 미친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효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추인과 똑같이 보겠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후일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과 똑같이 보겠다.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만 이렇게 보겠다고 판례가 얘기한 거예요. 무효의 원인이 종료된 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의사 무능력자가 의사 능력이 회복이 된다. 그럼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인이 가능성이 있지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엔 그 원인이 종료될 수 없기 때문에 추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무효인 법률 행위를 한때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비소급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또 임의 규정이거든요. 요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채권적 소급표를 정할 수도 있고 조금 아까처럼 무권대리 추인이나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 규정이나 판례에 의해서 소급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5번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 행위를 새로이 한 것으로 본다. 좋습니다. 16번의 답이 4번이고요. 17번도 같이 풀겠습니다. 17번. 자, 무효에 관한 설명인데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무효가 원칙이다 그런 얘기고요.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었고요. 반사회적 행위일지라도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틀렸습니다.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인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돼요. 무효임을 알고 그 다음에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종료된 후 소멸된 후 또는 종료된 후 같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요. 또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는 무권대리 추인과 같다라고 하는데 무효행위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은 원칙이 소급표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게 됐죠. 그래서 같을 수가 없고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에 무효행위는 새롭게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에 무효행위는 새롭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그냥 효력이 생길 뿐입니다. 예, 전환은 그런 겁니다. 자, 우리 19번 예, 전환을 한번 풀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죠. 자, 무효행위 전환은 A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 내부를 잘 들여다보니까 이 내부에 B 행위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표 의자가
미리 알았더라면 비행이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될 때, 여기서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원래 이거 지우고 B로 써야 되는 거지만 그냥 놔두고 B에 효력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환이라고 했죠. 이게 무효행위 전환인데 이것도 이제 임의규정이긴 하죠. 네, 그래서 19번 문제로 가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도 그 전환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인지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입양이죠. 그러니까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 인지,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의 효력을 부여했고요. 상속포기는 협의분할, 그렇죠. 단독행위로서 상속포기는 협의분할의 유효로, 즉 예,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음수표가 무효일지라도 차용증의 효력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분류식행위의 유효로 전환은 가능하다. 19번의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취소 쪽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